대군광장 일대의 스트리트푸드존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리트푸드존은 대군광장 일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남구청 맞은편 약 310m 구간에 마련돼 아시아 음식을 비롯해 양식류 등 먹을거리 점포 25곳과 문화예술 점포 10여 곳등 모두 40개의 점포가 조성됐습니다. 남구는 스트리트푸드존 인근에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140여 대의 주차가 가능한 공영 주차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어 푸드존 활성화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